예, 감사합니다. 청주라면은 저의 그 외갓집이 있는 지역이고요. 또 제가 성원대학에서 30여 년을 또 교수 생활을 해왔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한번 감사하는 의미에서 청주 무심천 또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명소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거를 한국적인 정서로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. 청주라는 어떤 그 지역적인 그런 관심, 또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무심천변의 그 벚꽃, 한국공예관이라는 또 이러한 또 중요한 또 문화제조창이라고 여기가 문화의 어떤 산실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 작품 플라워 노 플라워 황금시대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이 황금시대라는 거는 황금의 어떤 시대, 자연의 절정기 이런 뜻에서 꽃의 가장 절정인 그 화의 절제화로 그런 기운생동의 화풍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. 저는 그 필획을 살린 한국적인 정서, 한국 미를 그 탐구해온 작가이기 때문에요. 필획이 또 중요하고요. 이번에는 그 꽃의 주조색이 될 수 있는 청홍, 또 금과 은으로 이렇게 오방색에 입각한 칼라를 한번 구사해 보았습니다. 아무래도 그 화의 절제화라는 면에서 한국화의 그 기운 생동에 의한 그런 자연적인 표현, 거기에 입각해서 항상 하루하루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목표라면 많은 대중들과 공감하고 감동을 드리고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. 작품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면서 어떤 작품은 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의 어떤 그 변화, 또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면 또 시들 때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재료, 다양한 칼라의 그 한국적인 그 오방색 칼라에 집중하면서 회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. 제 꽃은 그냥 일반 그 재현하는 일반 꽃이 아니라 그 한국적인 서정성을 가진 기운 생동한 화의 절제화에 해당되는 또 많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꽃이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